참여 조건 마스크 착용. 선글라스 안 돼. 눈을 가리면 안 돼. 눈 가리면 채팅창 보는 게 안 보이니까. 눈동자 보여야 함. 그리고 런 7시 블랙. 여기 장난하는 새끼들 있어 분명히. 런 7시 블랙. 이렇게 해놔. 잠깐만 닫지 마십시오. 아니 성기 노출하면 그놈이 좋대는 거야. 아프리카는 전부 다 그 자기 저 본인 인증하는 건데 나는 아무런 피해를 안 받아. 그 방송에서 성기 노출을 했다고 할지라도 한쪽이까지 하자. 어? 왼쪽이 뒤집어져. 학벌은 뭐 내가 알아서 인터뷰로 따면 되지 그거는. 됐습니다. 1번 씬으로 돌아봐 주시고. 가만 있어봐. 특수문자 치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하더라? 힘원이 나는데. 아 뽑지 마. 머리 아까워.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저 그거 불이야? 어 이거 윈도우랑 점 치면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윈도우 거기다가 단축...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무데나 바탕화면 그 누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그거 있었는데 단축키 어떻게 윈도우 하지? 윈도우 반전인가? 그러니까 그 윈도우가 단축키잖아요. 단축키 뭐야? 특수문자 나오게 하는 윈도우 단축키? 윈도우 마침표 맞아 있죠? 원점 원점 안 되네. 제가 그럼 불 하실 거죠? 아, 윈도우 키가 지금 안 먹네. 아 윈도우 락 걸었나 보네. 윈도우 락 푼 거 있잖아요. 윈도우 ESC? 윈도우가 왜 안 되나? 이거 윈도우라. 윈도우 ESC가 그걸 걸? 윈도우가 단축키가 안 먹어. 이러면 탐색기를 다시 실행하면 돼. 탐색기. 윈도우 D. 아 윈도우 아니 윈도우 D가 아니지. 윈도우 D는 저 바탕화면 보는 거잖아요. 안 돼. 지금 윈도우 키 아예 안 먹어. 탐색기 이 새끼 어디 있어? 안 된다. 이거 뭔가 문제 있나 봐. 아, 펑션 윈도우네. 시작할 때 다 같이 펑션, 얼굴 옆에 펑션 윈도우야. 이제 된다. 왜, 펑션 윈도우였네. 네. 오케이. 이제 뜨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다 띄워줘 랄프야? 네 저 링크 해놨어요. 그거 가져가지고 소스 추가하시면 게임 방송 그거에서?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맨체스터 가놨어요. 새로 해서 왼쪽 귀에 띄워주시고 추가 오케이 됐다. 자 참여 조건 나오죠? 네 마스크 착용 가능하고요. 눈동자 보여야 됩니다. 런치시 블랙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모바일 시청자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모바일 그리고 팬만 가능. 모바일 그리고 슬러시 긋고 팬만 가능. 이것도 적어줘. PC 되지 않나요? PC로 안 돼. PC는 캠이 있어야 돼. 아 유튜브 업로드. 아 맞다 야 그것도 써놔야 돼. 그거 진짜 중요하다. 야 너 진짜 네 고맙다. 너 아주 좋은 멋진 아이구나. 또 자기 또 멍청하다고 나왔다고 또 징징거리면서 유튜브 좀 지워주세요 이 지랄하면은 안 되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치킨 처먹으려고 이제 한번 나랑 한번 배틀 붙어보려고 온 건데 그러면 안 되지. 글이 안 나오네. 아 내가 누르면 돼. 유튜브 삭제 요청 시 고소? 네. 오프닝 찍을게. 뒤에 약간 교실 느낌으로 할까? 교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있어 나한테 있어. 이거 재밌겠다. 아니 BBQ지. 비싼 치킨 줘야지. 기왕 먹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세상이 바뀌었어. 시청자들 기만하면 안 돼. 야 교실 배경 사라졌다. 좀 넣어볼게요. 잘리네 이거. 이게 해상도가 1920 1200이라서 늘려야 될 거예요. 제가 늘렸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치킨 3마리를 준비했는데 이 치킨 3마리 준비한 게 너무 빨리 나가버리거나 혹은 뭔가 좀 아쉽거나 그러면 집에 있는 물건 갖다가 그냥 상금으로 걸면 안 될까요? 살 좀 빼라 병 생기겠다. 집에 있는 거 갖다 걸면 안 될까? 기획해볼게. 내가 집에 지금 안 쓰는 게 너무 많거든. 게임 방송할 때 게임 PC에서 나가는 마이크 배그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에서 나가는 마이크 소리 이제 그 이거 막 이런 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했는데 이것도 지금 쓰지도 않았잖아. 이런 것들 막 걸면서 실시간으로 막 걸면서 자 경품 이겁니다. 자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 참여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겠다. 자 다음 문제 액박패드 걷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액박패드 PC랑 연결해서 게임하실 때 스팀 게임하실 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막 걸어야겠다. 라면 한 박스 걸겠습니다. 이지라면서 자 준비됐어요?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채팅창을 올렸다가 참여하실 분들은 팬가입 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해놔 랄프야. 팬클럽만 가능. 적기 전에 팬만 참여 가능. 돼 있어? 있네. 모바일 팬만 참여 가능. 이름 바꿔주세요. 교술 2로. 교술 2로 다시 넣었습니다. 오케이. 이거 은근히 유튜브 제일 잘 나올 수도 있겠다. 교술 2 여기 있네. 여기 오케이 괜찮아요? 나와 네. 오케이 뒤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 대결하면 800개 뒤에 나무 의자에 앉아서 대결하면 800개? 아 800개 씨발놈아. 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해볼 컨텐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예, 참, 제 방송, 풀 영상에도 이제 가끔씩 그런 댓글들도 달리더라고요.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고. 무식하다, 멍청하다. 이런 얘기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똑똑한지. 저의 구독자분들, 저희 팬분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기에 예, 이런 나를 무시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정말 지식 배틀, 예, 상식 배틀 이런 걸로 해서 오늘 해볼 컨텐츠 이름은 성지고를 이겨랍니다. 네, 성지고 장학생인, 성지고 최고의 브레인인, 성지고 최고의 아웃풋인 저 윤태훈을 이기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총 40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겼을 때 그냥 돌아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치킨을 3마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성지고가 쏜다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 이 치킨 3마리가 나가면 다 끝나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게 좀 컨텐츠가 괜찮다. 시청자분들이 좀 재밌어 하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또 상금을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파일럿 컨텐츠니까요. 예,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실 땐 여러분들 그 제가 채팅창을 올렸다가 풀 거예요. 예, 선착순으로 손을 치신 한 분을 받을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명상 통화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검색하거나 채팅창에 눈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렌즈를 똑바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채팅창 올립니다. 이거 요거 위에 이거 게이지 없애주시고 저거 한번 켜야 돼요. 응? 게이지 없애주시고. 게이지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이거 띄워서 오호호 올려 이렇게 천장으로 올려 3판 이상 그렇죠 그렇죠 꼭대기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씩 누르면 올라가는 거 아시죠? 한번 테스트 한번 이거 네. 자 코트 승 자 1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네 꾹 누르면 내려갑니다 됐다 내려왔어요 오케이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시청자 한 분당 몇 문제로 해야 될까요? 세 문제죠. 3판 이상이죠. 다섯 문제 너무 길고요. 한 명당 세 문제로 가는 게 깔끔합니다. 세 문제로? 네. 오케이. 아니면 1인 1문제로 가셔도 되고요. 그럼 패패 승승승도 할 수 있지 않나? 아니죠. 세 판이 최대죠. 그러면 두 번 먼저 이기면 끝이고요. 와, 한 판 한 판 한 판 이기고 형이 한 번 더 이기면 형이 이기는 거죠. 5판 3판 하실래요? 5판 3판? 아니, 3판 이승으로 가자. 네. 자, 가시죠. 참여 조건 다들 확인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채팅창 올리고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바일 시청자만 가능합니다. 아프리카 어플 자체에 인스타그램처럼 영상통화 기능이 있습니다. 갑니다. 채팅창 올리겠습니다. 자, 채팅창 올렸습니다. 풀도록 할게요. 손 다들 준비하시고요. 손. 자, 이노베이션님입니다. 이분. 예. 아, 내 방송 많이 나왔던 새끼지. 예. 빠르네. 아, 이 새끼 빠르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저 참여 초대할게요. 들어오세요. 잠깐만. 초대할 수 없다는데요? 해당 유저는 초대할 수 없습니다. 왜? 이노베이션님은 모바일로 안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기 안 되는 거네. 예. 모바일로 보라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자, 오케이. 깨도윤님, 깨도윤님, 깨도윤님 여기 지금 위에 지금 손 나오죠? 깨도윤님 볼게요. 깨도윤님 유저 참여 초대. 자, 초대 됐다. 채팅창 놓을게요 이제. 이거 여기 시청자 떠야 되니까 요거 이걸 올려주시고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 맞죠? 깨도윤님. 네, 이거 캠이 안 나와서 다시 좀 걸어주시겠어요? 자, 기회는 날라갔습니다. 다음 분으로 갈게요. 자, 얼립니다. 풀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연돈이님 유저 참여 초대. 오케이. 자, 채팅창 풀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좀 어. 잠깐 왜 좀 정상적으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마스크라도 찌. 얼굴 나온 게 좀 그러면 마스크라도 끼든가요? 아니 옷 좀 입을게요. 네. 네. 어, 내가 될 줄 몰랐네. 네네네. 아, 일단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니요, 광주 사는 29살입니다. 광주 사는 29살이고요. 예, 반갑습니다. 좀 저기 죄송한데 너무 네. 눈뽕이니까 좀 정상적으로 좀 저기 얼굴 좀 보여주시든가 아니 마스크를 쓰시든가요.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반갑고 몇 살이라 그랬죠? 29살이요. 29살 좋습니다. 자,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눈동자 돌아가면 안 되고 시작할 때 카메라 렌즈 봐 주세요. 지금 카메라 렌즈 한번 봐 봐요, 지금. 네, 됐죠. 아, 좀 살기가 느껴지는데요. 아니 왜요? 아 지금 누워 있다가 혹시 사람 죽이신 적 없죠? 아이, 왜 죽여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졸이요. 대졸? 예. 어디 나오셨어요? 아 그런 거 노 코멘트. 일단은 저보다 높네요. 아이 성직원 아유.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분 대졸이라고 하니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3판 2승입니다. 3판 예. 2연승. 자 그리고 제가 문제를 드리면은 천자 하고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기회가 들어갑니다. 예. 예 코트 시키시면 코트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네. 예. 자 시작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나갈 때 좀 부금 뭐 없을까? 어 가자. 지구에는 렌즈 보세요. 위성이 존재합니다. 이 위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천자 천자. 천자님? 나로. 예. 코트. 코트? 아리랑호. 이제 위성인데요. 자 이거는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아 천자. 네 천자. 달? 정답입니다. 나로요? 아 잠깐만. 예? 지금 채팅 보셨죠? 아 왜 봐요? 이거 혹시 영상 통화 하고 있을 때 밑에 채팅 나오거나? 떠요. 떠요. 씨발. 아, 진짜 진짜 안 봤어. 이거 위성을 내가 그 날린 위성으로 생각해가지고. 네. 아 채팅 봤네. 아 레알 레알. 달에 둘레는 얼마일까요? 아 그럼 영으로 다시 하고 다른 거 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무슨 아, 그런. 저는 예. 떳떳합니다. 알겠습니다. 떳떳하게 해주세요. 아, 얼리고 하시던가요? 얼리라고 하네. 지금 얼리라고? 알겠습니다. 얼리고 할게요. 예. 예. 두 번째 문제부터는 얼릴게요. 자, 갑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냥 채팅 얼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아이고. 후지산. 정답입니다. 네. 정답이죠? 말랐네. 후지산. 이건 뭐. 인정, 인정. 네네, 인정, 인정. 오케이. 둘 다 인정. 자, 채팅 풀었어요. 네. 후지산. 자, 1대1 접전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여기서 본인이 맞추시면은 치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올리브 황금 올리브예요? 아우, 3만 원짜리. 오케이, 오케이. 아, 3만 원 아니야.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문제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57년 젖산의 발효가 생물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프랑스의 화학자는 누구일까요? 뭐야 이거? 코트. 코트. 질산 나트륨. 확실한가요? 네. 틀렸습니다. 화학자를 물어봤습니다. 화학자 이름이에요? 예, 화학자 이름. 이것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젖산의 발효입니다. 젖산이 무엇입니까? 젖은 우유죠. 그렇죠. 우유에 관련된 인물입니다. 코트. 뭐야? 코트. 임페리얼. 임페리얼! 틀렸습니다. 아. 화학자의 이름입니다. 화학자. 풀네임을 굳이 안 말하셔도 됩니다. 프랑스의 화학자. 이 화학자의 이름이 들어간 우유가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어? 난이도가 너무 어려웠나요? 코트! 코트! 파스테르? 아 맞다 이거. 정답입니다.
아 인정. 아 진짜? 예. 네. 진짜 정답이야? 정답 풀네임 루이 파스텔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 진짜. 네, 우리 코청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아, 인정 인정. 앙팡이라고 인정. 하시는 분들. 아. 아니 씨발. 아니.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이건 제가 아, 이겼습니다. 예. 웬만한 대학교보다 성지고가 낫다. 와 자존심상이 와.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좋습니다. 예. 지접컷. 자. 자, 오케이. 다음. 자,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 채팅창 얼려졌을 때 좀 답답하지 않아요? 야, 윤파스페를 좀 치네. 근데 이게 방법이 있어요. 뭐? 멀리서 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하면 된다고? 예. 네. 아니 아니야. 근데 폰을 한 이 정도 갖다 놓으면은 채팅창 안 보여요. 아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에바 같고. 예. 네. 채팅창을 안 올리고 그냥 팬클럽 채팅창으로 돌릴게 여러분들. 정답 말한 사람 무조건 있어요 팬 채팅이어도. 그런 개자식 있을까? 그냥 얼려도 돼 얼려. 얼려도 돼? 얼려. 아 답답할 텐데 채팅 치고 싶을 텐데. 오케이. 자. 두 번째. 진짜 안 들리고 맞춰줄게. 한 판만 하자. 아니 진짜 제발. 지랄한다. 자 갑니다. 자 여러분 진짜 갑니다. 자 이제 오케이. 채팅창 얼리고요. 팬클럽 가입돼 있어야 되고요. 모바일도 참여 모바일만 참여 가능해요. 모바일에서 지금 인스타 기능 쓰는 거기 때문에 자 갑니다. 손. 오케이 와 빠르다. 참여율 보소. 자. 최태풍님. 네. 유신초이 몰라요? 압니다. 예. 네. 위주 참여 초대. 채팅창 녹일게요. 네. 와우. 와. 오. 아, 이건 내가 못 이기겠다. 예.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남양주 사는 27이요. 예? 저보다 동생이라고요? 아니 랄프보다 동생이라고요? 어 그래요? 약간 하시는 일이 내가 봤을 때는 군인이실 것 같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그 저기 혹시 최종 학력 어떻게 되세요? 전문대 졸이요. 아 전문대 졸 알겠습니다. 저 아니 전문대도 뛰어난 거죠. 자 그러면은 바로 저 문제 3판 2선으로 갈 거고요. 네. 네. 자 그럼 문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재료가 되는 식품은? 다이너마이트의 재료가 되는 식품.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죠. 다이너마이트의 재료가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정답! 천자님! 설탕! 설탕! 틀렸습니다. 누가 그 달달한 걸 다이너마이트에 폭탄에 넣나요?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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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원! 미원? 맛있겠네요 그거. 많이 드세요.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옥수수? 옥수수? 뭐야? 아이씨. 포기했어. 런했네. 블랙 할게요. 런 때렸어. 런 때렸어. 자, 런 때렸어요. 예. 어, 여기 답 나오네요. 땅콩이었어? 예, 땅콩입니다. 아. 자, 일단 런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예, 블랙은 안 드릴게요. 전화 왔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오케이. 자. 갑니다. 다음 분. 자, 세 번째 참여자. 손! 자, 손. 밑대개님 모셔볼게요. 여성 참여자분 한번 받아보는 거 어떨까요? 어? 그러네. 여자, 예. 아, 저 죄송해요. 여자도 한번 받아볼게요. 유저 참여 초대. 예. 여성분 한번 받아볼게요. 예, 남성분 좀 불러갈게요, 바로. 안녕하세요. 느낌표 뭐죠? 아 그거다. 네? 효도폰. 효도폰이 뭐예요? 알뜰폰. 알뜰폰 영상통화 안 돼요? 몰라. 느낌표 뭐 뜨는데? 아 냅둬. 네. 버려. 자 가볼게요. 자 얼리고요. 하나. 둘, 셋, 손. 와, 자, 좋습니다. 참여해,
자, 터지면 유튜브님 유저 참여 초대할게요. 대상은 참여할 수 없대요. 아이씨, 이거 여기 아, 보고 풀어야겠네. 어? 그 다음 사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 아, 저기 죄송합니다. 근데 저기 PC 유저는 참여할 수 없어요. 예,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여기 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아래. 예, 예. 부탁드립니다. 아래. 자, 갑니다. 다시 갑니다. 긴장감 떨어지게 자 하지 맙시다. 자, 채팅창 얼립니다. 편집하면 이런 거 없었어요? 손. 좋아요. 코순이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코순이? 예, 여기 해골군단 얘는 닉네임 자체가 저기잖아. 벗수찬? 도현이는 바보? 도현이는 바보? 도현이는 바보뇨 한번 해볼게요. 예. 아, 여러분들이 뭐 정 저기 여자 유저분을 원하시니까. 예. 예.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하실 겁니다. 예. 한 번씩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죠. 아니, 둘 하나로 가야죠. 비유. 유저 참여 거절했어. 블랙 할게요. 도현이는 아, 바보니 블랙입니다. 도현이는 바보, 너 블랙 한다. 개쌍년. 어. 자자자자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예, 저기 이번에 다 갑니다. 얼립니다. 하나 둘 셋. 와, 아 많다 진짜 많다. 자, 이노베이션 이 새끼 해보자. 이노베이션. 오케이 됐다. 꾸준하시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충북판은 26살입니다. 26살.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시죠? 고졸이요. 고졸이요? 아, 근데 고졸대 고졸이면 좀 너무 난이도를 좀 낮춰야겠네요. 예. 네, 고졸대 고졸이면 좀 그렇지. 아, 뭐 할게요. 예. 네. 어차피 제가 이기겠지만. 예. 네. 자,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시끄러. 어디에요, 지금? 제 가게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관객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할 목적으로 제작한 영화나 드라마 장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코트, 스릴러. 코트, 스릴러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모르셨죠? 모르셨죠? 몰랐죠? 네. 네, 표정이 몰랐던 표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표정이... 아, 근데 잠깐만, 나 이렇게 멍청한 새끼들이랑 해야 돼? 예? 너무 멍청한데? 뭐 치킨 먹기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아, 진짜 빡통대가리네. 예.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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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다. 먼저 드릴게요. 아, 먼저 드릴게. 콜럼버스. 정답입니다. 정답. 예. 이렇게 가야죠. 자, 1대1. 자,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BMW는 어느 나라에 설립된 코트! 3차 코트? 정답. 예. 이건 내가 먼저 했잖아. 예. 오케이. 독일. 독일? 응. 맞나요, 독일? 네. 독일은 영어로 네. 뭐죠? Germany's. 정답이... Germany. 정답입니다. 아, 씨발 아닌 줄 알았다. 오빠 꺼져. 여성도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너무 멍청하다. 근데 이건 솔직히 이건 모두가 인정하실 거예요. 승입니다. 코트 승. 젊은이 승입니다. 그냥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예. 자, 여성분 혹시 계십니까? 저랑 대결하실 여성분? 지능? 예. 능지 대결하실 여성분 계십니까? 네. 이번에 여자분 한번 받아볼게요. 마스크로 얼굴 가려도 상관없어요. 벗수찬. 전마 아까도 계속 신청하던데. 벗수찬 닉네임이 벗이 들어갔는데. 예. 그 친구의 벗이겠죠? 그 수찬이 팬인가 보다. 예. 벗수찬님 채팅 한번 쳐보세요. 여기 있네요 벗수찬. 예. 걸게요. 남잔데요? 뽕! 자랑해요! 이거 빅컨텐츠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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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니? 저 23살입니다.
최종 학력 조선대 나왔습니다. 조선대? 예, 강수트레이드요. 조선대는 저기 홍진영 나온 데잖아. 예. 어. 위에 옷은 안 입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아, 괜찮아. 거의 예. 야, 거 가 저기 가슴에 여드름 있네. 예. 예. 자, 오케이, 알겠어. 자, 그 아, 아까처럼 아까처럼 여기 상반신 나오게. 어. 적국지 안 나오게. 자, 가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선인장 가지 끝에 열리는 열대 과일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파파야. 파파야. 틀렸습니다. 청자. 청자.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여기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용과. 용과. 정답입니다. 어, 진짜? 예, 드래곤. 아, 진짜로? 예, 용과 맞습니다. 뭐야? 멍청한 새끼.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준은 초중등 학생 수준입니다. 네, 농업적인 전통 사회가 공업 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 할래? 청자. 청자. 산업화. 산업화. 정답입니다. 아, 모르셨죠? 자, 자, 1대1 상황으로 갑니다. 또 수학 좀 이과인데요. 아, 이과세요? 네. 그럼 바로 문과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징기스칸이 건설한 제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몽골. 몽골 맞나요? 맞죠. 몽골 맞나요? 맞죠. 정답입니다. 몽골 네. 제국 정답입니다. 아이, 아니 너무 쉽다. 아. 징기스칸 모르죠? 멍청하죠? 예, 돌대가리죠? 방금 문제 몰랐죠? 징기스칸 누군지도 모르죠? 알았는데요. 알았어요. 예, 수고하세요. 그래, 방송이니까 저기 했지.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이랑 지식 배틀하면 내가 승률이 엄청 높지. 지금 몇 승 몇 패야? 지금 3승? 아, 그러니까 2승이지 2승. 아, 3승. 2연승이지 2연승. 네. 아까 걔는 나갔잖아. 네. 자, 오케이. 조선대 컷. 자, 혹시 뭐 옥스퍼드나 저랑 좀 붙으시려면은 옥스퍼드나 뭐 이런 데 없을까요? 예일대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없겠다. 예, 혹시 계실까요? 예. 케임브리지나 아니면 뭐 케임브리지 괜찮죠. 네, 옥스퍼드나 하버드 정도. 예. 네. 자, 그럼 갑니다. 채팅창 올릴게요. 손 드세요. 모바일만 가능합니다. PC 분들 손 들었다가 블랙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네. 자, 발렌시아가 초대 한번 해볼게요. 유저 참여 초대 들어오시고요. 벨렌시아가님 빨리 받으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경기도 25이요. 경기도 산 25이요? 네. 네. 최종 학력 어떻게 되시죠? 대학교 재학 중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 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을까? 똑똑할 것 같다, 뭔가. 오케이. 자, 좋습니다. 좀 똑똑해 보인다. 똘똘해 보이네. 예.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일상 생활에서 흥미와 즐거움을 잃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우울증? 우울증. 정답입니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게 뭐지? 하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아니 뭐야. 네. 아니 뭐 하세요? 집중 좀 하세요. 상식 문제인데. 예. 네. 너무 쉽지 않아? 아니 난이도 좀 올리도록 할게요. 난이도 유출. 문제 유출 아닙니다. 주작 아닙니다. 아니 내가 이거 치킨 생활 때문에 주작 하겠냐고. 네. 솔직히 처음에 난이도 쉬운 걸 내는 거예요 일부러. 예. 네, 자, 네. 오케이. 자, 갑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물의 화학 기호는
무엇일까요? 정답 하세요. 정답 H2O. 예? H2O. H2O. H2O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내가 줬어 그냥 이거는. 어 좀 뭔가 방송 나가고 있어갖고 약간 떠는 것 같아갖고. 산소도 어. 뭘까요 그러면? C2. C2 정답입니다. 갑니다. 아 이런 거 화학 기호는 나는 초등학교 때 뗐어 여러분들. 갑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 CO2 CO2. CO2요? CO2 맞나요? CO2. CO2요? 어. CO2는 담배 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형 숨 쉴 때 나오는. 아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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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2. 어. 아 넘어가. 자 갑시다. 웃기지도 않네. 기웃 기웃.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고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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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네. 큰 그릇은. 아, 저 어디 눈가 어디가? 청자 청자. 청자. 아, 맞습니다, 청자. 대기만성. 대기만성. 대기만성 맞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겠네요. 예, 바로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지로 드리니까 아, 맛있게 먹으세요. 쪽지 보내주세요. 예. 예. 아 근데 져줬어. 어, 너무 다들 못해갖고. 확실히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이셔서 똑똑하시네요. 잠깐 생각하시더니 바로 떠올립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 어. 재미 때문에. 자 진짜 갑니다. 이제 진짜 찐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너무 시시하다 그래가지고 주작이니 뭐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진짜 진짜 갑니다. 이제 치킨 주긴 줘야지. 오케이 갑니다. 렛츠고. 자 손들면 돼요. 모바일로만 됩니다. PC분들 하면 안 됩니다. 잘못 손들었다가 장난쳤다가 걸리면 블랙입니다. 하나 둘 셋. 오우 여성분 한번 받긴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칙칙이에요. 아 여자가 있어? 해골군단 계속 올라오는데 해골군단 저번에 한번 해봅시다. 아 여자 닉네임 다 아니 여자애들은 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말했잖아. 코순이도 멍청하다고. 자 밑대기니 한번 받아볼게요. 예. 오 머리 염색하셨네.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무 같은데. 어, 이 새끼 잘 오랜만에 보네. 염색했네. 기억하세요? 어. 아 기억하지. 자 오케이 너 최종 학력 어디야? 저 고3이다 지금. 아 고3이야? 네 고3이면은 그래 가자. 고3이건 뭐건 뭔 상관이야. 네. 가자. 자 고3 알겠습니다.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자신을 알라. 똑같아. 잠 코트 코트 피자다. 코트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코트. 아 근데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은 바로 답을 많이 버리셨어요. 청자하고 답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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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얘는 지금 안 되겠어. 알겠어. 얘는 지금 보니까 너무 룰을 숙지를 안 했어. 그래서 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너 자신은 알라. 아, 알라 봉으로 한 대 쏴야겠다. 아니 봐주자. 예 봐주고 다시 새로 하는 게 나아요. 네. 오케이. 아, 새로 할게요. 예. 어. 네. 갑니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청자 해야 돼. 문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을 무엇이라고 청자. 할까요? 코트. 청자 아. 청자 빨랐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틀렸습니다. 예. 코트. 코트. 어 문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코트. 코트. 어. 3 2 어디 봐! 씨! 어디 봐! 1 자, 아. 다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사용하는 사기 수법은 무엇일까요? 문자. 나 이거 아는 거야. 청자. 청자. 청자, 청자. 조선족.
코트 코트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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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어, 오케이. 아이 몰랐다. 아이 몰랐다. 조선조. 근데 그 말도 맞아. 네. 아니 그 말도 맞아. 어, 어 조선족 인정. 아니 맞긴 맞아. 어 맞는 얘기긴 해. 어 자 갑니다. 어, 너 아까 한 문제 맞췄었지? 자 아, 안 맞췄었지? 네, 안 맞췄어. 그거 그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네? 청장. 청장. 1년. 1년. 정답입니다. 약 1년입니다. 자, 이게 지구입니다. 이 지구예요. 이게 태양입니다. 요렇게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년입니다. 365일. 야, 확실히 공부 좀 하셨네요. 예. 네. 안 좋으셨어. 아, 좋습니다. 야, 아무래도 학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 네, 갑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새는 무엇일까요? 코트. 네, 초장. 코트가 좀 먼저 했어요. 좀 더 빨랐어요. 예. 비둘기. 비둘기. 얼마 전에 흉가에서 봤던 비둘기. 맞아요. 예. 정답입니다. 오케이.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예. 아, 야, 나 얘랑 하나만 더 하자. 하나 더? 야, 너 5판 삼승 가자. 안 되겠다. 나 너랑 왜 자꾸 내가 저기, 어, 오케이, 오케이. 5판 삼승 가자. 5판 삼승. 5판 삼승? 오케이, 알겠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역사 문제 가겠습니다. 아, 좋아.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위병장으로서 주로 말을 타고 외적들을 무찔렀으며 홍해 장군이라고도 불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코트. 코트. 임꺽정. 임꺽정. 틀렸습니다. 임꺽정. 틀렸어? 자, 어. 자, 홍해 장군입니다. 홍해 장군. 코트. 코트. 홍 장군. 홍 장군. 틀렸습니다.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코트. 들으면 알 거예요, 근데. 홍익인간? 홍익인간. 당신은 홍익인간인가요? 어. 예. 청자. 틀렸습니다. 청자. 원균? 예?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해봐봐. 조선 중기 임진왜란 때 위병장으로서 주로 말을 타고 외적들을 무찔렀으며 홍해 장군이라고도 불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코트. 코트. 녹두 장군? 녹두 장군. 세 글자라고 이 바보야. 아 그 정약용? 정약. 아 이거 힌트 힌트 좀.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 탈취범. 어? 아, 아, 아. 코트. 코트. 곽두팔? 곽두팔. 틀렸습니다. 자, 곽까지 나왔는데 안 된다고요? 아 이거 실망인데요 이거. 아니 그러면은 저기 역사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법인데. 역사 문제만 더. 그 이거 이거는 코트. 제가 봤을 때 이건 둘 다 코트. 예. 곽상보. 곽상보. 뭐 박상보 씨인가요? 틀렸습니다. 이건 둘 다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역사 문제 더요. 예 정답은 채팅창 보세요. 곽재우. 이거 처음 들어본다. 이거 야 처음 듣지 너도. 너도? 나도. 나도 처음 들어. 어. 야 너 자꾸 카메라 이상하게 만지네. 아. 그래 검색 같은 거 하지 말자. 진짜 찐으로 하자. 네, 물감 깔게. 이거 볼게. 어. 역사 문제가 예. 네. 다 떨어졌네요. 오케이 다른 거 갈게요. 자 그럼 전래동화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난이도 쉽습니다. 예, 본인들 수준에 딱 맞는 난이도예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래동화 콩쥐 팥쥐에서 밑 빠진 독을 막아준 동물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얘 몰라. 너 모르지? 알죠. 하지만 내가 맞출래. 오케이.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하나 둘 셋. 두꺼비. 개구리. 개구리 틀렸어. 개구리 틀렸어. 내가 맞았지. 두꺼비지. 오케이 오케이. 개구리 컷. 아, 오케이. 완전히 동네가리네요. 아. 네. 아 개구리. 어 두꺼비지. 네. 같은 양서류긴 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승리를 한다면은 아니 다들 너무 멍청해. 아니 저기 죄송한데 자 학벌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일대나 옥스퍼드나 예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놈이 네 방송을 해봐 하겠지만 예 아니면 로스쿨 다니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네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 판부터 다섯 판 삼승제 가자. 기니까 재밌네. 오판 삼승. 문제는... 아니 뭔가 내가 얘한 그 네. 얘한테 좀 기회를 주고 싶더라고. 네. 그런 애는 내가 저기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네. 자 채팅창 올릴게요. 모바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팬클럽 되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아 좋았어. 여성분 좀 많은데요? 아 진짜로? 예. 네. 옥타오지노는 아니야. 스크르텔? 한번. 아 좀 밑에 더 있어요. 닉네임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크르텔이 뭔데? 없네요. 예. 코트릉님 아시죠 그러면? 마른 사람. 딱 봐도 여자 아니 남자예요. 코트릉? 트릉이는 자주 오는 애잖아. 예. 제일 빨랐으니까. 여자분들은 아예 하질 않네. 예. 좀 참여해 주세요. 트렁아 들어와. 와. 누워서 이야. 예. 트렁아 오랜만이다. 그래. 누워서 하는 거야? 누워서 하고 있어. 오케이. 자, 트렁이 저기 뭐야? 그 최종학력 어디야? 고졸이야. 수준을 좀 많이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첫 번째 문제 스피드 퀴즈로 갈게요. 예. 아니 왜냐면 이제 반말하는 거 이제 내 밥 친구라서 그런 거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풍선 주면 나한테 뭐 반말해도 상관없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범죄 신고는 112 알고 계셨죠? 재난 신고는 119 그렇죠 119입니다. 그렇다면 간첩 신고는 무엇일까요? 코트 110 틀렸습니다. 이거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막 던져도 돼요. 코트 116 틀렸습니다. 코트 11... 안 하시나요? 코트 113 네 113 네 틀렸습니다. 코트 첨자가 111 정답입니다. 아 씨발 진짜 뭐야. 예. 111이었어? 예 111입니다. 자 오케이 갑시다. 자 다음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는 대륙권 땡땡권 중간권 열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자 코트 청자 성춘권. 정답 뭔가요? 코트. 성춘권 네 정답입니다. 아 3판 2선 가야지. 아니 저 5판 3선 가야지. 아니 지금부터 5판 아니 원래 전부터 5판 3선이었어. 그건 맞습니다. 패패 승승승 보여줄게. 자 난이도를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짧습니다. 강도를 표시하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코트 브릭스 브릭스 맞나요? 브릭스 강도는 브릭스고 예. 매운 거는 저거예요. 저 데시벨 아니 데시벨은 소리고 예. 스코빌 지수.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브릭스 인정하시죠? 나 몰랐어요. 예, 예 맞습니다. 브릭스 제가 예전에 예 나주 꿀배주먹이었기 때문에 강도 14브릭스였죠. 예 꿀기수가 아니고요. 예 맞아요. 자 갑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포장에 쓰이는 어두운색 건설 자재는 무엇일까요? 코트. 아스팔트. 주 원료는 타르. 아스파라거스 아닌가요? 아스팔트. 아스팔트. 네. 정답입니다. 너무 쉽다. 디네이가 너무 쉽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패패 승승승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잘 네. 들어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긴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만리장성. 알고 계셨나요 시청자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 예. 하나 아니 뭐 이거 원래 하나 더 했었어야 되는데. 네. 정답 말리장수 예. 맞습니다. 말리장수 맞아요. 예. 자 수고. 주작 아닙니다 이거. 어 주작 아니야. 문제... 아니 너무 쉽다. 야 이거 너무 나를 너무 바보라는 거 아니야? 문제를 좀 더 가져오도록 할게요. 어. 소통 좀 하고 계세요. 어. 너무 쉬워. 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거 좋은데. 아니 우리나라 뭐 14대 대통령은 뭐 이런 거 좋잖아. 예. 너무 쉽다. 닉슨. 예. 혹은 이제 뭐 수도 문제. 이런 거 괜찮죠. 예. 나는 너무 바보라는 거 아니야? 자 현재 치킨 두 마리 남았습니다. 네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정말 새로운 문제, 정말 진짜 야무진 문제 가지고 올 거예요. 예, 네. 일단 쓰레기 퀄리티 문제가 지고 주작 드립은 좀 에바입니다. 닉슨? 너무 쉬운 거다. 닉슨이 누군데? 닉슨. 아니 맞추는 거 보면 순발력 게임 아님? 그니까 진짜 이건 알아야 되는 그런 거. 자 랄프 씨 빨리 갖고 오세요. 차라리 핸드폰으로 검색해라. 뭐 저 뭐냐 상식 퀴즈 문제 존나 많이 나오네. 일반 상식 퀴즈 문제 문제 졸라 많습니다. 어 문제가 이 정도 있습니다. 자 갑니다. 손 들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오케이. 기간티야. 아, 이 새끼 진짜 내 방송에 얼굴 비추는 거 참 좋아하네 정말. 어 드디어 형들 같은 거. 어 그래 반갑다 오랜만이고. 네, 반갑다 그래. 어 그래. 자 최종 학력 어디? 아 제가 대학교 지금 재학 중입니다. 아 어, 대학교 재학 중. 어디 대학? 네, 네, 네. 저 그건 맞대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도 문제 한번 갑시다. 네. 안돼. 수도 문제 한번 가야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수도.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코트. 코트. 헬싱키. 헬싱키. 틀렸습니다. 청자. 남극. 예? 남극. 서울.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나라입니다. 코트. 코트. 스위스. 아니 스위스 나라라고요. 코트. 코트. 카이로? 카이로는 아, 카이로 아니에요. 예, 카이로는 이집트 수도입니다. 네. 네덜란드 수도? 아 저 청자. 청자. 설마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 틀렸습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들으면 압니다. 어 이거 어디 한번 들어봤는데? 청자. 청자. 아이슬란드 아닌데. 자 맨 앞 글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다섯 글자라고 그랬습니다. 암. 암? 암. 아 청자. 청자. 암스테르담? 아...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발음. 자, 암 암스트레담. 암스트레담. 네. 스트레담.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암스트르담. 암스트르담. 틀렸습니다. 코트. 청자. 청자. 나부터 했어요. 코트.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정답입니다. 오케이. 아. 또 먹여주기 퀴즈 내드냐.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아 갑니다. 이거 수도 문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 아니 네. 어 수도 떠낸다. 진정대로. 모든 문제는 다 떠먹여 주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무스테르담. 룩셈부르크. 그냥 던지는 거지. 그 중에 하나는 들어가라고. 카이도. 갑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카스트 제도 안에는 계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 중 두 번째 계급으로 왕과 무사 계급을 일컫는 이 호칭은 무엇일까요? 분명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영어인가요 혹시? 그렇죠. 한국어는 아니죠. 다섯 글자입니다. 코트. 예. 타마르 계급? 타마르 계급? 틀렸습니다. 너무 어려웠나요? 난이도가? 아 이거 네, 코트. 스텔스 계급? 스텔스 계급요? 틀렸습니다. 스텔스 뭐 계급 아닙니다.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아 뭐지? 이거 채팅창 풀어도 모를 텐데? 다 알죠. 채팅창 열면은 바로 알잖아요. 네, 알지, 알지. 와. 네, 자 이거 다음 오케이, 문제 오케이.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모르셨죠 누군가? 그 샤틀이야? 네. 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아니 아 이거 사회 시간 배웁니다 이거. 아 배워? 예. 어 랄프 똑똑한 우. 가자.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제우스와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청자. 청자. 헤라클레스. 틀렸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라고도 하며 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술의 신? 너 한 거야? 아. 이거 모릅니까? 코트. 아. 코트. 알콜 세우스? 틀렸습니다. 이거 모릅니까?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아! 청자.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정답입니다. 아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아씨. 아 디오니소스 알았는데 옛날에 그 대도서관 아저씨 그 저거 할 때. 그라가스. 오케이. 갑시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가사에 등장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중 심리는 몇 킬로미터에 해당이 될까요? 청자. 청자. 10킬로? 몇? 10킬로래. 10킬로요? 틀렸습니다. 코트 18킬로. 코트 18킬로. 18킬로. 네.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20킬로. 20킬로.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24킬로. 24킬로. 틀렸습니다. 청자. 청자. 여기 채팅창에 4킬로가 나와 있는데. 어 그러네.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어디 나와? 나와 있네 여기. 채팅창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심리가 4킬로야? 어 그래도 네. 지금 페어플레이 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기간티아님. 오 일마. 오 양심 있네. 그럼 해야죠. 착하다. 오케이 가자. 어 매너 있었어. 네. 자 다음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내가 좀 빨리 올릴게요 여러분들. 4킬로 예측하시면 너무 쉽다. 오케이 문제 드리겠습니다. 염습을 할 때에 고인에게 입히는 옷을 일컫는 말은 코트. 무엇일까요? 코트. 상복. 상복. 너무 쉽지. 아니 고인에게 입히는 건데요? 아 그래? 이거 후배한테 왜 상복을 입혀요? 틀렸습니다. 저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코트. 코트. 넝마주의? 넝마주의! 틀렸습니다. 저 청자? 청자. 낭자복? 제가 장례식에 쇼군 적었고. 낭자복? 낭자복이요? 틀렸습니다. 네. 코트. 코트. 망자복. 망자복!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집신. 집신. 신발이고 이거.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코트. 코트. 우비. 우비. 우비는 비 올 때 입는 거고요. 아.
아 이거 에반데. 힌트 없어요? 해볼까? 어 해봐. 하복? 하복이요? 사복 사복. 사복?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자 힌트 드립니다. 이거 완전 들으면 바로 아셔야 됩니다. 힌트는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 동물병원? 코트. 코트. 털옷? 털옷 틀렸습니다. 코트. 코트. 아니 씨. 의사복? 의복.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청장. 청장. 벚벚복? 아 벚복 아닌데. 틀렸습니다. 코트. 완전 돌대가리들 아닙니까 이거. 코트. 사료복? 아니 두 글자라고요 씨. 아니 동물병원이 왜 나와? 동물병원에 계시는 의사 이름이 뭐죠? 응? 코트! 코트! 이건 네가 몰랐던 근데? 거야. 수의복. 두 글자라고요. 수의. 정답입니다. 오케이. 완전 돌대가리 싸움. 수의 수의. 진짜 돌대가리 사료복. 사료복. 아 수의를 입히는구나. 예, 오판 삼승 갈게요. 예. 갑시다. 이게 제 진짜 빡대가리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아니 그러지 말고 랄프야 핸드폰으로 구글에다가 상식 문제 이런 거 쳐보면 엄청 나와. 아니 그거 난이도 이상한 것도 많고 별로인 거 많아. 이게 아, 그래? 나 아, 그래, 이거 오케이, 제가 오케이. 엄청난 문제들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사자성어 문제 한번 가도록 할게요. 네. 네. 사자성어 나 좋아해. 기운이 만길이나 뻗쳤다는 뜻으로 일이 잘 되어 기세가 코트. 내달하다는 말. 코트. 운칠기삼. 운칠기삼. 운칠의 운칠은 뭐죠? 운. 칠. 네. 운. 운이 70%고 기가 30%고. 기가 뭔가요? 기? 기. 기세요? 예. 예, 틀렸습니다. 아, 씨발. 기운이 만길이나 뻗쳤다는 뜻으로 코트. 이? 코트. 가와 만사성? 아니, 사자성어요. 예. 만. 기운이 만길이나 뻗쳤다고? 예, 만길. 기운이 만길이나 뻗쳤다는 뜻으로 일이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하다는 말. 청장. 청장. 피죽치세? 파죽치세? 틀렸습니다. 기운이 만길이나 뻗쳤다는 뜻으로 일이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하다는 말. 코트. 와 1번 이거 완전 에에 하네. 기만. 코트. 기만세. 기만세. 틀렸습니다. 아 씨발 진짜 씨발 못해먹겠네. 아니 그럼 입과 문제 좀 갖고.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아까 파스트를 바로 봤었는데. 아 너무 어렵네. 기 아 뭐야? 오케이 힌트 드리겠습니다. 어 해봐. 어 청장. 기세빙등? 오! 틀렸습니다. 기세. 어 해요. 이제 힌트 주세요. 자 힌트 드릴게요. 맨 앞 글자는 기입니다. 기. 예. 코트. 코트. 기선제압? 기선제압. 틀렸습니다. 아닌데. 기운이 만길이나 뻗쳤다는 뜻으로. 일이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하다는 말. 일반 이거 완전 저거하네. 예. 와이리 이거 하노. 뭔데? 아니 뭐? 아 뭐야 채팅창 풀어볼게. 아 개답답하네. 뭔데? 기고만. 아 씨발. 기고만장하네. 수준 좆대네. 와. 줄여서 줄여서 줄여. 기고만장. 돌렸어. 아 기고만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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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 과 문제 드릴게요. 네 다음 문 다음 문제 한번 주세요. 이 과 문제 드립니다. 네. 자 원소의 주기율표 중 아. K는 무엇을 뜻합니까? 코트. 청자. 코트가 빨랐어요. 염소. 땡. 청자. 청자. 철. 이과 맞나요? 철이요? K? 예, K 틀렸습니다. 철은 FE가 뭐가 아닌가요? 오케이, 청자. 칼륨. 칼륨? 네. 칼륨? 네, 칼륨.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갑시다. 오케이,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아니, 존나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영화, 소설에서 줄거리의 전개가 관객이나 독자에게 주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지칭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서스펜스? 서스펜스요? 예. 네. 서스펜스 어떻게 쓰죠? 서스펜스 맞지? 어떻게 쓰죠? 맞아? 와. 몰랐죠 이거 기간티아니. 몰랐지 네. 얘는. 맞습니다. 원래 그 영화 용어는 내가 많이 알아. 위장 위장센 뭐 이런 거 다 알지. 아니 컨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조밥이지. 서스펜스 영화 뭐 많이 나오잖아. 서스펜스 영화 강의라서 위장센 뭐 있죠? 영어 예. 문제는 안 낼게요 이제. 어. 예. 영어 문제 안 내야겠다. 맥거핀 그렇지 그런 것들. 클리셰. 그만하시죠. 예? 그만합시다. 여성 시청자 좀 받아야 돼요. 아직 여자가 도전을 안 해. 분량이 안 나와요. 좀 더 해야 돼. 한 3명 더 맞아. 3명. 3명 더? 시청자 수 지금 올라갔잖아요. 알았어. 네. 아, 여성 시청자분 진짜 할 거예요? 안 할 것 같은데. 모바일로 하시면 되고 마스크 착용해도 상관없어요. 갑니다. 채창 올릴게요. 손. 자. 씨발 싹다 남자. 그러지 말고 여기 저 예림처럼이라는 분하고요. 예비 예림처럼님. 닉네임도 like a flower. 어. 아이디도. 예림처럼. 예림처럼님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예. 네. 네. 거의 여성분이라 생각. 얼굴을 가리시고. 어. 됐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자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6살이에요. 대학교 재학생이에요. 오 좋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문제 주세요. 자, 문제 없으면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아, 있어요. 문제 받아요. 네. 이거 정지 채팅창 정지 안 해주시나요? 아 문제가 다 나왔을 때 나올 때쯤에 네. 제가 정지해요. 예. 네. 페어플레이 합시다. 예. 자, 아니, 문제 드립니다. 뭐라고 하는 게 조금 그래. 아, 얼굴 갖다가? 다 불려갑니다. 싹 다 불려갈게요. 저기요. 예림님. 네? 너무 이쁘세요. 아닌데.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갑시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림님. 네? 구라예요. 예. 네, 갑니다. 자, 역사 문제입니다. 일본의 원로 정치가이자 총리이며 메이지 헌법의 코트 아베. 틀렸습니다. 메이지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안중근 의사에게 코트 이토 히로부미. 아. 정답이지? 정답이 오케이. 이토 히로부미 나왔다고요? 족밥이죠. 갑시다. 사실 안다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코트 람세스요. 틀렸습니다. 코트. 근데 시원한 표정이 아예 모르시는 코트 것 코트 네. 그리스 나라입니다. 저기 어디라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코트 페르시아의 왕자 보셨나요? 예. 네. 틀렸습니다. 힌트 뭐 있어요? 힌트는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코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잠깐만. 아 씨발 기독교 그 나라 이스라엘 맞는데? 청자
예루살렘? 오 정답! 야 한방 한방이 정확하시네 예림씨는. 생각하고 말하네. 생각하고 말하네. 갑시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1884년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개화파가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이 정변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갑신 정변. 시청자님? 말씀하시는데 얘기해도 되나요? 갑신 정변 생각하셨어요? 네. 네. 코트 승입니다. 그렇지. 갑신 정변 족밥이지. 역사 공부 좀 하셨나봐요. 족밥이죠. 자 갑시다. 람세스 죄송합니다. 5판 3선.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 생긴 움푹 패인 웅덩이를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석회암. 석회암. 틀렸습니다.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기존의 동굴이 붕괴되어서 움푹 패인 웅덩이 생긴 움푹 패인 웅덩이. 코트. 코트. 암반수? 암반수는 물이고요. 코트 암반. 틀렸습니다. 얼마 전에 코트 싱크홀 정답입니다. 아니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림 씨? 고마워요. 네. 네. 착하시네. 아 싱크홀이었어? 아니 난 싱크홀 하면은 멍청할 줄 알았지. 멍청하다 할 줄 알았지. 오케이. 자 치킨은 두 마리 남았어요. 두 마리 털릴 때까지 하시죠. 두 마리 털릴 때까지 가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해야겠다. 자, 자 여성분 한 분 더 계실까요? 자 여성분만 한번 받아볼게요. 여성분이. 자 여성분만 받아볼게요. 모바일로 사용하고 계시고 마스크만 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올릴게요. 네. 기회를 한 번씩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하우리님. 기회를 한 번씩 오케이 번갈아 가면서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씩 드려라. 오케이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아무거나 막 던지니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 번씩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영현 씨. 예. 네. 근데 그 본인이 알면은 손 들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지. 예. 네, 그리고 같이 들었으면은 그 전에 먼저 했던 사람 말고 다음 사람 주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님 한번 모셔볼게요. 아까 조금 예 보였었어요. 수아님. 잘 봐봐. 콩수아. 콩수아. 아 와우래잖아. 와우. 아 나 지금 너무 지식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지금 약간 머리가 아플라 그러네. 똑똑하시네요. 똑똑하지. 나 근데 시청자들이 이렇게 멍청할 줄 몰랐어. 완전 이런 똥멍청이들인 줄 몰랐네. 파이하트님. 아 오라고 했어. 아유. 자 여성분들이 참여를 안 하. 어 BM님? 진짜 할 거야 BM님? 에이 말 없네. 아 남자들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갖고 찾지를 못하겠다. 손 져요. 겨드랑이 버즘님. 겨드랑이 버즘이 여성분이라고 하기에는 닉네임이 약간. 예. 치킨 들어요 치킨. 예. 세연님 한번 하실래요? 아 우리 트릉이 100개 너무 고맙고 트릉이 고마워. 난 잘게 방송. 억타 오진호 전마 한번 초대 한번 해보자. 남자예요. 아니야 남자인 거 아는데 네. 전마 아까부터 계속 원했나봐.
치킨 먹고 싶었나 봐. 근데 내가 봤을 땐 이제 앞으로 대학교 좀 저기 나오고 이런 사람들 해야 될 것 같아. 어. 봐봐요. 반갑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키세요. 마이크 좀. 예. 네. 마이크. 마이크 꺼져 있네. 아? 이 씨벌 새끼. 진짜 싫다라는. 진짜 싫다. 아, 근데 진짜 싫긴 싫었어. 어. 억타오지 노래. 자, 그냥 채팅창 얼렸다가 저기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갑니다. 하나. BME. 그래, BME. 아, 이제 전자녀 10개 쏜 사람을 하자, 그냥. 그게 맞겠다. 왜냐면 내가 이거, 그게 맞는 것 같아. 어. 올렸다 녹였다 하는 거 너무 귀찮다. 앞으로 전자 10개로 받을게요. 아, 확률이니까. 그렇죠.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이 10개 쏠 거 아니에요. 그래. 10개로 치킨 한 마리 저 받아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천 BBQ인데. 단돈 1,000원에 만나 보세요. 치킨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렇지, 그렇지. 입장료 1,000원입니다. 입장료 1,000원. 예. 어, 1,000원 왔네요. 빨리 받아 임마. 1,000원 왔어요. 아, 전마 안 받네. 아, 박희환. 박희환. BM이 안 받아. 어. 자, 박희환 님 모셔 볼게요. 그자. 박희환 님 안 받으시네요. 다음은 C9 김봉준. 저형. 코트 CS. 코트 CS. 오케이. 코트 CS 들어오세요. 아, 박희환부터 돼 버렸다. 뭐야 박희한 뭐야 이 새끼 이거. 보내고요. 다음 사람. 가세키. 어, 아니 되게 됐다. 어. 누구죠? 어, 코트 CS 님. 코트 CS.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어디 사는 몇 살입니까? 원주 사는 25살이요. 원주 사는 25. 최종 학력 어떻게 됩니까? 고졸이요. 고졸.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니다. 문제 드릴게요. 이것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라스마가 입자가 지구 대기권 상층부의 자기장과 마찰하여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결로현상? 결로현상. 결로현상. 결로현상이 맞나요? 예. 네. 틀렸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플라즈마 입자가 지구 대기권 상층부 자기장과 마찰해서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관측이 쉽습니다. 뭐 땡땡 현상이에요? 아니요, 땡땡땡. 땡땡땡 현상. 현상이라도 되고 그냥 이걸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뭐지? 이거는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 프레온 현상? 프레... 틀렸습니다. 오! 와... 이걸 모르네. 아니 뭔데? 와, 뭔데?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예. 우와! 오야, 저? 와. 힌트 없어요? 들었잖아요. 방금. 오, 오,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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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청자. 태양열. 예? 뭐라고요? 태양열. 예? 태양. 들리세요? 안 들려. 뭐라고 하는 거야? 태양. 태양열. 태양열이요? 틀렸습니다. 태양열이네. 태양에서 방출되는 그 태양열이 그 태양 플라즈마 입자랑 지구 대기권 상층부의 자기장과 마찰하는 코트! 코트!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어? 프리즘. 틀렸습니다. 프리즘. 굴절 현상이고요. 자. 오! 오! 코트! 파이로? 파이로! 틀렸습니다. 오?
오 건강하고 활기차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따라라라라라 코트! 코트! 오로라 오로라 정답입니다. 아~ 와 진짜 돌대가리 드리네요. 두 분 다 돌대가리십니다 진짜. 아 이게 오로라 현상이었어? 네. 오로라 어 욕밖에 오케이, 안, 오케이, 안 오케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두 분의 이 지식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예. 욕 많이 드시고 오래 가십시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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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방금 별풍선 닉네임 본 건 아니지? 응? 뭘 봤어? 난 못 봤어. 와. 나 그런 거 안 봤어. 그 닉네임 뭐라 그랬는데? 술지 뭐 오로 옷이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없었다니까. 그런 거 없었어. 내가 왜 봐 그런 거를. 나 페어플레이한테 자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 대형사고 등 과거의 큰 정신적 충격이 코트 PTSD 틀렸습니다. 충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코트 네.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그게 PTSD 아닙니까? 네 응답 청자 후유증 틀렸습니다. 그 PTSD의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PTSD에 들어있다고? 네. 아 이걸 모른다고요? 외상 스트레스 외상? 이거 에반데요 정말. 아니 뭔데 외상후 스트레스? 외상 PTSD. 와 나 이거에 진짜 이거 있어. 코트 스트레스? 틀렸습니다. 와 이거 완전 나한테 이건데. 아 코트 트라우마 정답입니다. 아 트라우마 오케이 마지막 문제 아자 갑시다. 자 페페 승승승이 될 수 있으니까 5판 3승 가실 겁니까? 5판 3승 가야지. 그러니까 후유증이 트라우마인 거 알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후유증이 안 적혀 있습니다. 예 갑시다.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 문제 더 해가지고 그냥 개 발라버릴게. 자 과학 문제 들어갑니다. 과학 문제 좋아. 나 과학 좋아해. 자, 이 우주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 KSLV 계획에 따라 2022년 개발 완료한 로켓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코트. 나로호 틀렸습니다.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입니다. 2022년 청자. 누리호 정답입니다. 오케이 그 저거 갖고 와 땡땡 치는 거. 땡만 쳐 땡만. 아 나로호 누리호 순서죠. 날짜를 잘 들으셨어요. 땡이인가요? 맨 끝에 조그만 거 갑니다. 자 아저씨 아무거나 막 던져봐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1945년 일본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는 무엇일까요? 코트 히로시마.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은 어딘가요? 히로시마 다음에? 예. 후쿠오카. 맨발이기는 안 보셨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겼어요 제가. 갑니다. 매력적인 코트. 진짜 손 계속 뜨는데? 오케이 알았어. 매력적인 코트. 제발 뜨자. 제발 뜨자. 나도 진짜 니네 너무 개 발라버리고 싶거든. 자 전마 어딨어? 이제부터는 전투야 덤벼. 나 진짜 덤벼. 덤벼. 10개로 덤벼 10개로. 한 번만. 자 매력적인 코트 어딨어? 매력적인 코트. 점자나 코트나 혐오스럽네. 일상생활 가능한 새끼들이 없네. 진짜 저런 것들이랑 방송 보고 있었네. 오케이 매력적인 코트. 오케이 간다. 매력적인 코트 간다. 손.
야, 너 모바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모바일로 봐야 돼. 가능하다니까 이거. 모바일로 안 보고 있네. 어. 에이, 안 돼, 안 돼. 모바일로 봐야 돼. 모바일로 보고 있는 사람이어야 안 돼. 오케이, 그러면은 저 10개 쏜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냥 아무나 뽑을게, 그냥. 자, 10개 쏜 사람들 중에서. 치오디은? 손. 치킨 언제 팔리나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아. 침팬치. 아니, 그 공지 댓글에는 야, 이거 뭐 치킨 거저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그러니까. 뭐 기부 이벤트 아니야? 아니, 뭐 이거 뭐 치킨 그냥 뭐 그냥 쏘는 거 아닙니까? 이 뭐 퀴즈를 풀 적에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돈 벌어. 도샵 아니지 임마. 도미솔도 그게 저거야. 그냥 도미솔도? 어. 음이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나 모바일이야. 오케이 모바일로 왔어. 매력적인 코트 간다. 뭐야? 네 알겠습니다. 헤이 구글 조용히 좀 해! 진짜 개발라 줄게 제발 나랑 해. 전투가 덤벼. 안 되는데요, 행복한 코트. 매력적인 코트 너는 안 돼. 너 저기 저 해당 유저는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나와. 어. 두 개 다 켜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둘 다 켜갖고 그런가 봐. 어. 저 할래요. 어? 저 할래요? 하트 이거 하트. 나 진짜 제발. 뺨. 뺨. 수준 뺨. 보여준다. 좀 치킨 좀 사용할 수 없다고 뜨잖아요. 그니까 애들이 할 줄을 모르면서 모바일이라니까요. 자꾸... 모바일 빡새끼들 정말 치킨 좀 가져가세요. 준다니까요. 좀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저 초등학생 수준으로 문제를 내야겠습니다. 18살이랑 그자고 아, 되겠다. 어 초등학생 딸기자도? 딸기자도 채팅 쳐봐. 알았어. 오빠 오빠 차 있어? 오빠 오빠 나 바빠. 딸기자도 쳐봐요 채팅. BBQ 근데 매체 써도 이 사람을 초대하는 게 그 기능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써야 눈에 보여야 돼. 이걸 써야겠냐고요 진짜로. 어린이 에? 어린이 퀴즈. 이거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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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냅니다 진짜로. 그럼 가져가세요. 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가만 있어. 채팅창 좀 올려볼게. 딸기자도 저요. 아 해당 유저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대잖아. 아유 씨발놈들 정말 정말. 자 10개 쏜 사람들만 합시다. 예, 자 초대할게요. 유저 참여 초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은데? 매력적인 것도 또 올라가. 어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29살이요. 29살. 어디에요 지금? PC방이에요. 아 P방. 예 네, 최종 학력이요. 고졸이죠? 대학교 중퇴요. 대학교 중퇴. 오케이 확인 갑시다. 오케이 스펙상 같습니다 지금. 자 문제 드리기입니다. 거래 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과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코트. 코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정답. 확실한가요? 맞죠? 확실해요? 네. 정답입니다. 네. 족밥이지. 아유 정말 안되겠다. 써야겠다 진짜로. 어린이 퀴즈 낼게요. 좀 제발 맞추세요. 빡대가리면 신청하지 말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진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하... 코평호야 코평호. 코트 시청자 평균 네, 수능 5등급.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운 황제는 누구일까요? 청자! 청자! 진시황제. 정답입니다. 정답. 역시 어린이 퀴즈를 내니까 이 바로 맞추네요. 예. 어린이네. 가자. 어린 또 낼까요? 어린으로 낼게요. 눈높이 퀴즈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는 무엇일까요? 코트. 코트. 단군 신화. 단군 신화 정답입니다. 갑시다. 모르셨나요 혹시 시청자님? 몰라요. 몰라요. 아, 알고 있어요. 아, 웃기지 마. 모르잖아. 아, 진짜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어때? 이거 사자성어를 네. 그 약간 신서유기처럼 너머 땡땡 뭐뭐 땡땡 뭐뭐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틀리면은 이제 내가 이기는 거지. 뭔 소리예요 이게? 하지 마. 알았어. 미안해. 그거는 어떻게 왕복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사자성어 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게 사자성어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내드릴게요. 아, 나 신서유기 너무 재밌게 봐갖고 신서유기 찍고 싶어요. 신서유기 찍으실 분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어디서 사자성어? 그냥 구글에다 쳐가지고 하라니까. 아, 정말 말 안 듣네. 이것도 형이 하래서 한 거예요. 구글에서 쳐보세요. 해봐. 구글에 아. 치니까 진짜 문제 많이 나오더라. 그거 쓰레기 문제들이에요. 아씨. 왜 구글에 대해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데? 왠 줄 아세요? 이거 다 구글에 사진 거 같네. 이게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서 온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아 진짜?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날로 달로 나아가고 발전한다는 말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채팅창 일단 얼리고요. 예. 날로 달로 발전해 나간다. 청자. 청자. 일취월장. 오. 정답입니다. 이야, 씨. 웬일이냐 너? 신서유기 무셨네요. 오케이. 갑시다. 마지막 뭐 수도로 가면 되겠습니까? 네. 말 뭐가 될 건 해봐요. 네, 수도가 또 이게. 나 역사가 좋던데. 역사요? 역사 많습니다. 자, 수도 문제 드리겠습니다. 좀 어디서 들어본 수도를 해야 돼요. 이게. 아예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청자. 청자. 멕시코 시티? 자, 코트 씨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코트. 코트. 멕시카나? 멕시카나 많이 드시고요. 청자님 정답입니다.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 치킨 줄게. 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쪽지 보내. 네. 여기까지 하자. 아, 기빨린다. 좋아다. 어, 오케이. 딱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예, 네. 네, 좀 치네. 하자 좀. 그만해 이제. 아,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어, 그만해 그만해. 랄프도 지치고 나도 지쳐. 치킨떡 나오겠다. 제발 어. 나 좀 시켜줘봐. 6천원치. 전격부트요. 예. 나 여기까지 할게. 그만해. 형 일부 져준 거죠 솔직히. 져줬어 마지막. 하기 싫어서. 너무 일부러 되셨어. 너무 티 났어? 네. 마지막에 전마한테 주고 싶더라고. 아니 준비는 존나 많이 했는데. 형님 진짜 마지막 이유. 다음번에는 진짜 7세 영유아 수준으로 제가 문제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게 뭔가요 이게? 난 아니 그런 거 좋잖아. 예? 어? 나랑 마지막으로 할까? 예? 이메일의 이는 무슨 약자인가? 이런 거. 메일이요. 아니야, 일렉트로닉이야. 전자메일이요. 일렉트로닉 메일이요.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 플러스 82 이런 거 좋잖아. 깔끔하잖아. 미국은 얼마일까요? 미국? 네. 미국 남버 원이죠. 어, 01.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시청자 진짜 코청자들 멍청한 놈들 개 많다.
직업으로는 바뀌었나요? 휴, 간만에 참신한 컨텐츠 나온 것 같네. 앞으로는 좀 미리 뽑을게, 뽑고 할게. 그게 맞겠다, 그지? 예, 학력이랑 이거 사람들 학력이랑 나이랑 이런 거 딱 이거 학력만 딱 보고 하는 거지. 학생증 딱 인증하면은 그래서 하는 거지. 근데 부담스럽겠다. 만약에 나한테 져봐. 예. 학교에 존나 놀림 감당 못할 건데. 코트에 더 지니어스 가지죠. 그래. 지니어스. 코트에 더 지니어스? 뭔가 컨텐츠 이름 너무 이쁜데? 예. 코트에 더 지니어스? 그냥. 이름을 정해놓고 거 뒤에다 컨텐츠를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지랄해놓고 나한테 다 쳐놓고는 지랄병들 하고 있네. 졌으면 닥치세요. 예? 어떻게 람세스한테 질 수가 있냐? 코트는 그렇다 치고 진짜 일상생활 가능한 애들이 별로 없네. 이러니 취업률이 개처망이지. 코트에 덜 떨어지니어스. 수준은 코트의 두뇌풀 가동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 나도 파평 윤씨인데 집안 꼴 쪽팔리게 하지 말고 다음에 붙자 뒤졌다. 그래. 아유, 바보 같은 애들이 좀 많네. 성공을 먹방해? 생각 중이야. 덜 떨어진 이어스. 형 근데 운칠기 3이 레전드였어.